마켓 이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윤 이데일리온 타트너와 함께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파트너님 이제 여러 가지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배경에는 여전히 순항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4%대 후반대에 있지만 미국의 소비는 예상보다 여전히 탄탄하고 있죠.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한 7,14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다우지수 예상치 0.3% 증가를 웃돌았고요. 지난달 0.1%를 기록한 증가폭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증가했죠. 이는 8월 2.1% 증가폭보다는 둔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소비가 탄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5%를 늘었고요. 자동차와 주유소까지 제외한다면 0.7%나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고용 회복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헬렌과 밀턴 영향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지만 지난주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신당 청구건수는 24만 1,000건이 늘었는데요. 이는 전주보다 1만 9,000건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치 25만 9,000건을 크게 밑돌았던 것이죠. 미국의 강한 경제는 곧 국채금리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일제히 이날 꼬리를 들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4.1%까지 다가섰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장막판 뉴욕 증시가 상승폭을 줄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반대로 유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간밤 ECB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영향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경제는 미국과 달리 침체 기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0.3%에서 마이너스 0.2%로 대폭 낮췄고요. ECB 역시 지난달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0.9%에서 0.8%로 내년 역시 1.4%에서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럽 경제가 점점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날 ECB가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입니다. ECB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65%에서 3.4%로 예금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ECB는 지난 6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었죠. 이후에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 나섰고요. 그러다 9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다 총재도 경기 침체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난 5주 동안 들어온 모든 정보가 같은 방향, 즉 하방을 가리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의지는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연착륙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했고요. 마지막으로 TSMC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AI가 거품론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가 AI 연폭을 다시 살렸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지난 1년 전보다 54%나 급증해 14조 원에 육박했죠. 시장 전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경쟁사인 한국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이 첨단 제품 양산과 수주 확보 우려에 시달리는 가운데 왕성한 AI용 반도체 수요를 승자 독식하는 구도를 명확히 보였습니다. 사실 AI 열풍이 꺼진 게 아니냐는 신호도 앞서 나타나기도 했죠.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은 지난 15일 3분기 실적에서 기대 이하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ASML 내년 매출 가이던스가 전망치 385만 유로에 크게 무궁미치는 350억 유로로 제시돼 시장에 충격을 안겼었죠. 하지만 TSMC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다시 AI 열풍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는 장막판 상승폭을 줄이겠지만 장중 140.89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이상 상승하는 등 AI 열풍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태까지 TSMC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 AI 열풍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온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